자유총명맹 총재사회특보인 우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삼성의 그 8천억 예. 그 향방에 대해서 예. 예. 브리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긴급히 오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난 11월 19일 네. 이제 헌정소 집회에서 예.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네. 사실 다양한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네. 지금의 미르케이 재단과 네. 이제 각 정권의 좀 재단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네. 8천억 원을 네. 거뒀다. 네. 그리고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네. 총리 그리고 이하경 현재 민주당 의원이고 당신 YMCA 전국연맹 총장이 참여해서 해 먹었다. 예. 이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발언 갖고 이제 이 세 명이 고소를 했고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노건호 씨가 고소를 했고 예예.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하경 씨가 고소를 하고 민산도 예. 20억을 또 고소를 했습니다. 예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유총연맹 TV가 있는데 예. 거기서 하긴 좀 그래서 참깨 방송에 네. 요청을 해서 네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요. 예를 들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거뒀어요. 맞아요. 8천억을 거뒀는데 그때 주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숨쉬고 별거 먹고 다 해먹어서 그거 받는 사람들이 한명숙 당시 총리 그리고 이학용이라고 난민전 출신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판례를 네. 만들어 왔는데요. 예. 판례를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계속. 언론 보도가 한 100여 개가 나왔는데. 예. 다 오버예요, 제가 볼 때. 아, 다 오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오버입니까? 미르 재단, K 재단은 네. 직접 정부가 관여해서 모금한 거고. 아. 노무현 당시의 삼성 8천억 원은 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고 자발적으로 운영했다. 그렇죠. 오, 중앙일보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아.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아, 출연이 아닙니까? 단순한. 예,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2005년도에 예. 삼성그룹이 당시 7월 달에 에스파이 사건이 터졌어요. 예, 예. 그때 그 에스파이 사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조금 자세히 그래도 우리 저 홍석현 지금 네. 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예. 삼성 이학수 이제 부사장이 예. 모여서 97년 대선 때 네. 이해찬 후보를 염두에 두고 뭐 거기다가 불법 정치 자금을 준이 많이 했던 녹취가 터져와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아. 삼성도 난리가 났었고 홍석현 회장은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미대사 내정된 게 이제 파면이 돼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바로 2005년 또 한 11월에 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게 이제 예. 그 승계 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부분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은 두 가지 약재를 이제 갖고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 예.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은 돈을 좀 내라. 사재를 좀 털어서 털어내라. 국민 정서를 좀 완화시키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고. 아, 예. 자, 2006년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예. 신년 할애식에서 예. 재계 신년 할애식입니다. 아, 재계 신년 할애식. 기업이 1000개 정도 왔던 걸로 아, 예. 기록이 돼 있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당시 아, 사회 양극화가, 양극화가 심각해서 예. 기업 앞에서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데 네. 도와주십시오. 아. 간곡히 부탁드리는 일도 많아질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발언도 했고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재정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쉽지가 않다. 아. 정부가 재정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치권이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기업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그 당시 기업들은, 야, 이거 좀 돈 좀 내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 물론 나중에 청와대는 그런 뜻 아니었다고 부정을 하는데, 당시 기업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 대한상의에 있었던 나중에 손경식 회장이, 예. 이거 기업한테 사회공헌 너무 강요하지 마라. 이런 발언하고 굉장히 기업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하여튼 노 대통령이 이 발언 하자마자, 이제, 약 2주일 뒤인, 예. 1월 13일, 자, 삼성그룹이
사회봉사단 사장에 당시 이해찬 총리의 친형을 임명합니다. 아, 그 친형의 이름 뭡니까? 이해진입니다. 아, 예. 근데 기업이 놀란 게 예. 역대 이 대기업에서 예. 사회봉사단 사장을 임명한 게 최초였어요. 아, 사회봉사단이 그 자체. 근데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데 예. 힘을 실어준 거죠. 아. 근데 또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예. 노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삼성이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도도 수두룩히 나와 있는데 예. 아 이거 뭐 정권하고 교감이 있구나 뭐 이런 예. 보도가 좀 많이 나가게 된 거죠. 예. 이 과정을 볼 때. 이제 그러면서 바로 2월 7일 예.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사재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발표할 때 네. 원래 사재를 출연한다 그러면은 재단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없었어요. 아, 없었습니까? 그냥 내놓겠다. 그래서 그때 네.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아니 이상하단 말이죠. 예. 그냥 내놓겠다 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합니다. 재계도 우왕좌왕하고 예. 뭐 정치권도 우왕좌왕하는데 예. 2월 21일 날 이제 예.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직접 아. 정부가 나서서 어. 이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어 빈곤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 용도를 지정해줍니다. 아. 절차와 과정을 직접 정부가 관리하고 예. 용처는 양극화 교육 예산이다. 찍어주고 삼성은 그때 바로 환영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좋다. 예. 우리도 편하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아, 예. 바로 다음 날인 2월 21일 예.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 예.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당인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도 물어봤습니다. 네네. 아니 남의 기업이 내놓은 재산을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맞는 예. 거냐. 예. 그래서 그 당시 예. 조금만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기획예산처 예. 예, 장관은 그렇게 좋습니다. 네네.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 있다면 주무부처를 정해야라고 얘기를 했고 예.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명으로 예. 주무부처로 이해찬 총리의 총리실이 관리하겠다. 그래서 총리실이 이걸 어떻게 쓸지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네. 실제로 총리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예. 나중에 결국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예. 왜 이게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직접 관리를 예.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2월 22일 날 예. 삼성 X파일의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이 노회찬. 야, 예. 당시 민노당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의원이 예. 대정부질의 보도 자료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예. 도청 내용 수사를 가로막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 예. 실제로 그 무마용으로 네. 삼성이 8천억 원의 사회 헌납을 하고 뒤처리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시했다. 아. 엄청난 이제 노무현 이제 정권을 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드는 게 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종백 서울지검장이 예. 수사폭을 제안해 결국 이건희 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8천억 기금 조정에 개입하라고 명령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환영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알부자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래요. 맹비난을 퍼붓은 겁니다. 아, 예. 중요한 건 두 가지 팩트인데 노회찬 의원에서 예. 예. 첫째는 삼성이 8천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다. 예. 자, K미르 재단에서는 아직까지는 대가성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예. 지금 그거를 지금 검찰이 한창 수사하고 있는데. 아, 미르재단에서. 미르재단에서. 예. 근데 그것도 또 삼성이에요. 아. 삼성이 최순실한테 35억을 네. 주고, 그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네. 거기서 정부의 국민연금이 지원했다. 이제 대가성을 가지고 지금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가성이 드러나면 그건 뇌물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K재단, 미르재단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정도만 가 있는데 아. 대가성 들어가면 뇌물죄인데 아.
보통 책, 그러니까 강요하고 그냥 이게 대가성 뇌물은 보통 책이 아닌데, 이거 징역, 이 게임 달라요. 아, 형량이 네, 형량이 이게 10년하고 막 2년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아주 중범하고. 예, 예. 이게 막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이건 대가성이라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뇌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를 국회에서 얘기했으면요. 네. 청와대가 그 당시에 반박 성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현재까지 제가 아무리 뒤져도 반박한 근거 없습니다. 반박 성명이 공식 반박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 근데 나중에 네. 나중에 뭐 또 청와대 뭐 익명의 관계자가 나와서 관계 없다 이 정도는 얘기했지. 네. 강하게 반박 성명은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경재 총재가 네. 그 발언했을 때 네. 자, 삼성에게 8천억을 걷었다. 뭐 걷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낸 걸 걷어들었단 거 맞죠? 낸 걸 네, 이제 걷어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정도를 발언할 때 당연히 노회찬 의원의 이 당시 발언을 보고 발언했는데 이게 지금 20억대 소송을 내려고 하면 예. 노회찬 의원부터 먼저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뭐 변호사들하고 상의했지만은 예. 당연히 우리 쪽은 노회찬 의원을 참고인 증인으로 다 신청하겠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미디어판에 박한명 이 논설위원도 썼는데 예. 이게 지금 소송 갈 게 아니고 야. 노회찬 의원이 정리해라 예. 이 부분대에서 그 당연히 이해찬 전 총리는 노회찬 의원한테 너 이거 무슨 얘기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아무도 지금 거론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마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 예.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노회찬 의원이 부각될 거라고 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예. 오늘 예. 뉴스로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이건 나중에 또 어떻게 됐냐? 네. 조금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네. 네네. 한 달 뒤에 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비리 기업인가 골프 스캔들로 낙마에 걸렸어요. 그렇지. 맞아. 영남 재분 등등 뭐 몇몇 회장 예. 이 셋 다 다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다 걸린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과 골프 치다가 낙마를 했고 한명숙 총리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네. 예. 당연히 이제 한명숙 총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자. 한 6개월 정도 총리실과 교육부가 준비를 해서 예. 10월 15일 삼성 고른기회 복지재단이 발족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면면이 예.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이사장인데 예. 한명숙 총리도 이화여대 출신이죠. 예. 그리고 이 두 분은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기독교 좌파계 그러니까 좌파 운동권에서 예. 같이 운동하다가 아마 같이 감옥을 같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겁니다. 그 유명한 감옥 그 예. 옷 입고 나오는 사건에 예,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거의 동지 관계죠. 그렇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월간조선이 2009년도에 이걸 취재를 했는데 예, 예. 신인영 총장을 도대체 누가 임명한 거냐 아. 재단에 물어보니까 네. 교육부가 임명했다. 교육부에서 임명했다. 네. 근데 교육부는 어차피 총리실이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당연히 연관이 돼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뿐이냐? 이옥경 당시 박문진 이사장. 박문진 MBC를 그하는 이사장. 예, 예. 이분도 이제 운동권이죠. 아. 그리고 남편이 조영래 전 변호사 이제 예, 돌아가신 고인이죠. 예, 예. 그분이니까. 예. 또 이화여대 출신. 아, 그렇구나.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예.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하경 YMCA 전국영맹 사무총장 네. 이분 난민전으로 이제 갔다 오신 분이죠. 예. 그리고 뭐 칼 들고 뭐도 해가지고 한번 뭐 그 뭐 아. 부잣집 돈도 한번 예. 뺏었다가 뭐 것도 있고 아주 다 유명한 운동권이에요. 뭐 이분들 예. 같은 경우. 자 그럼 이런 면면을 봤을 때 이게 정권과 관계 없냐? 이게 당연히 교과부가 임명하고 그래도 친노나 좌파 쪽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재단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집행 자금은 어떻게 됐냐? 아, 자금이 집행 자금은. 네. 물론 이제 이 재단은 복지라기보다는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네,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네, 대부분 장학금으로 썼는데 네. 몇몇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하경 이사가 있던 한국 YMCA 전국연맹 7천만 원을 가져갔고 민노당 선거운동 지원한 노동실업광주센터 1억 5,500만 원. 네. 진보신당 청남발기인 활동하는 청소년 자활지원관협 1억 3천만 원. 예. 전교조 해직교수 교사들이 결성한 부산경남대한교육협회 3천만 원. 네. 이렇게 좌파 운동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했다.
그러면은 원래 양극화를 뭐 해소하기에서 지원하는데 예. 이분들 왜 가져가냐 이거죠. 예. 이분들이 뭐 서민입니까? 또 이분 걸려 있어요. 아, 약방 감청. 뭐 어디도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진짜 약방 감청. 이분이 이 자금 지원 그 선정 위원회에다가 네.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를 집어넣습니다. 아 예. 예. 그분이 그 이제 들어가 있고. 예. 그분 이름은 뭡니까? 예, 그 사람. 아, 제가 알아. 유 모신데. 예, 예, 예. 지금도 예. 아마 상임이사로 있어요, 오, 지금도. 예. 그분이 선정위원 들어갔고, 당시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 상임이사예요. 네. 그래서 총괄 상임이사지만은 이분이 단체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 당시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몫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아, 희망제작소네. 예. 워낙 단체가 많으니까, 이분은. 예, 예, 예. 근데 이게 가장 사실은 이제 좀 이상한 자금 지원인데. 아. 장학, 롤 모델 개발로 5천만 원 가져갔는데요. 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지? 아, 우리가. 롤 모델을. 이게 지금 이거를요, 2009년도에 예.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 나왔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감사를 했어요. 이명박 정권에서. 예. 이명박 그때 교육감은 뭡니까? 아니야. 그때 누군지. 그때가 아마 야. 그, 뭐, 들어가신 분 같은데. 네. 그때 뭐 보수로 나왔다가 아마 네, 막 예. 들어가신 분 같은데. 네네. 롤 모델 장학, 그, 장학, 뭐 방식의 롤 모델을 개발한다고 3개월 연구 기금으로 5천만 원 가져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저도 뭐 연구 사업들에 간접적으로 가입해봤지만 네. 이 5천만 원짜리 연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도 3개월에. 네, 3개월짜리 진짜 5천만 원은 너무 큰데. 예. 그래서 제가 삼성 이 재단에 제가 연역을 다 보니까. 예. 이걸 개발한 것 같아요. 현재 추측으로는 네. 장학금을 주면서 멘토를 붙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아, 멘토의 그게래. 근데 장학금 주면서 멘토를 붙이는 그 아이디어 내는데 5천만 원 받은 건가?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이 연구 이 보고서를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뭘 했기 때문에 뭘 연구를 해서 5천만 원 받았는지. 그럼 그 연구 보고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있죠 장학재단에. 아 장학재단에. 장학재단 있습니다. 그럼 장학재단에. 에. 그래서 이거는 공개. 왜 다른 분들은 뭐 그렇지만 이분 지금 대권주자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했습니까? 네. 아,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조희연 이제 교육감이니까 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공개해라. 얼마나 아. 연구를 세게 했길래 3개월에 5천만 원 받냐. 그것도 비교육 전문가가. 예.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대표였던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2억 예. 7천만 원. 아, 예. 그리고 이제 6명의 고위활동가 그냥 7,500만 원. 예,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 썼다 이거죠. 예. 물론 꽤 많은 자금이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으로 한 건 맞는데, 예. 이렇게 분명히 연관된 좀 좌쪽 편향된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갔다. 예.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계속 이 정치권에서는 삼성한테 돈을 내라고 압박을 하고 예. 노 대통령이 기업들 불러놓고 사회공헌 그것도 양극화에서 위한 사회공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삼성이 돈을 내고 돈을 내자마자 노 대통령이 이 돈은 정부가 관리하겠다 예. 양극화를 위해 쓰겠다 예. 하고 실제로 총리실이 주도해가지고 이 판을 짜고 그리고 재단 이사진들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 임명해서 다 친노 좌파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예. 자금 지원 내역에 상당히 많은 친노 좌파 쪽 관계된 단체가 지원 받았다. 자 여기 대해서 도대체 김경재 총재 발언이 뭐가 문제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 절대 소송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 예. 이게 소송 들어오면은 네. 이걸 다 얘기하고 예. 노회찬 의원이 지금 K미르재단을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에게 답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고 예. 도무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변호인단을 네.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뭐 김기수 변호사 등등이 이제 예. 구성이 됐는데 네. 도리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게 뭐 무슨 뭐 단순한 범죄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정치 게임으로 밀고 가니까 다 박근혜 정부의 그 운명과 그다음에 이게 넥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결이 되죠. 예. 근데 왜냐하면 김경재 총재가 발언할 취지 뭐였냐면은 예, 그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예. 어쨌든 K 재단, 미르 재단을 만든 동기는 네. 예.
문화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육성이라는 명분을 들고 네.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네. 기업들이 강요를 받았든 그건 뭐 그 사람들 뭐 속내니까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사람들 검찰 가서는 강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돈을 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수한 동기만큼은 인정해주자. 예. 근데 최순실이라는 욕심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엉망진창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단죄하되 동기까지 우리가 그걸 그럼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짜고 내가 한번 해먹을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과거 정권도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기업들에게 돈 거둔 사례 중에 하나를 이거를 들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금융도 예를 들었습니다. 아, 미소금융도, 예, 미소금융도 예를 들어서 예, 예. 이 대통령도 이제 돈을 걸었다 그랬는데, 예. 이거 따지면 이제 이 대통령도 돈을 거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미소금융은 어떻게 좀 진행됐습니까, 그거는? 미소금융은 이제 금융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각 기업들에게 미소금융 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키고, 금융위 산하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만들어서, 예. 이사장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네. 정부와 민간의 합동 사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도 막 돈을 걷어서 했다. 약간의 요것들 표현은 좀 있어요. 배가. 예. 예. 근데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은 네. 미소금융중앙재단이나 이 노 대통령의 삼성복지 삼성장학재단이나 예. K미르재단이나 예. 어쨌든 뭐 큰 차이 없지 않냐. 네. 좋게 평가하면은 다들 좋은 뜻으로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공공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그 K미르재단은 네. 사업을 못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사업을 했으면 더 사고가 터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아니면 네. 소시하게만. 예. 지출 용도라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네. 노무현 정부의 그 삼성재단은. 예. 명백히 좌파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념 편향이 너무 심해서 네, 이거 아주 편향적으로 지원 네, 편향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럼 이거를 글쎄요 나는 그 노건호 씨 전 대통령 장남하고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주도를 했는데 네. 고소를 하면요 네. 김경재 총재 발언에 이게 문제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목조목 따져야지. 네. 하나도 없어요. 고소를 하는 발표하는데. 그냥 근거 없는 허위 사실만 얘기하지. 아무런 그 반박이 없어요. 아무런 반박. 예. 반박을 하려면은 막 이거는 노 대통령이 그냥 관리를 했고 막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개인적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일국의 전 대통령이 관여된 사업을 대해서 고소를 예. 했으면은 예. 기자회견 열어서 저처럼 판넬 만들어서 예.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김경재 총재에게 이 부분 사과하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무 해명도 없이 그냥 형사소송하고 20억 민사소송하고 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예.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김 총재한테 뭐라 그러기 전에 예. 대가성이라고 떠들어댄 노회찬 의원부터 정리해라. 여기부터 정리하라. 예. 지금 오늘 변호인단하고도 예. 상의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노회찬 의원을 부를 겁니다. 예. 민사재판에서 막 100% 증인으로 예. 부르는데 예. 노회찬 의원도 큰 정치인 아닙니까? 예. 경찰 가고 그 재판 가기 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이제 와서 네.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설마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네. 대가라고 주장한 건 좀 세게 얘기했다 해서 좀 뭐 정정할 수 있겠지만은 네. 노무현 정부가 개입 관리 지시했다고 하는 표현은 네. 그건 맞잖아요. 그것까지 뒤집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노회찬 네. 의원이 노동운동 출신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삼성 S8 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밝혀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재 총재께서는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심경이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국회에서 안행위에서 예. 야당 의원들이 예. 자유총연맹에 정부 예산 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예. 전액 삭감을 들고 나오니까, 전액 삭감 들고 나오니까 그렇지. 좀 신경이 좀 안 좋죠. 그렇지. 그 조직의 피해가. 조직이 막대한 거중인데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제1야당이 이렇게 네. 하는 게 어딘지 이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해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반박을 하고 사과를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소송 냈다 그러놓고 예. 국회 권력이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아 그럼 소송에는 정확한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일단 걸어놓고 국회가 이렇게 뛰어도. 네, 하여튼 변호인이 발표한 거는 거기도 변호사를 이제 선임했는데 예. 없어요 반박 내용. 네네.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이건 뭐 허위 사실이다. 예. 근거가 없다. 아니 근거가 노회찬 의원 발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냥 힘으로 하면 된다라는 예. 지금 뭐 저는 뭐 박 대통령의 잘못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비판했고 먼저 비판했는데 네. 우병우 수석도 잘못했다. 예. 그래도 이 기본 절차를 따져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힘으로 나가라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풀고 있다 이 문제도. 네. 이게 어떤 추이로 갈 것 같은가? 좀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지금 이거 지금 물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쪽에 지금 이제 이 뭐 총리 임명이나 이런 게 지금 별로 저쪽에서 추진력을 발휘 못해요. 저 그거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곧 하고 물려가지고 이거는 좀 더 이쪽으로 또 불똥이 뭐 튀면 좀 화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것까지 염두에 못 두고. 예. 일단은 보수 언론사들을 중심해서 예. 노회찬 의원의 입장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예. 하고. 예.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거 이 삼성과 노 대통령과의 일과 예. 지금 K재단 미르재단 일이 예.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지금 노회찬 의원은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와 탄핵을.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여기는 대가성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미 노회찬 의원은 이 당시에 이미 대가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노 대통령 탄핵 들어갔어야죠. 예. 그날 저는 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돈이라 그랬지만 나는 출연이라고 그 제목에 썼어요. 아, 네, 출연금이라고. 근데 이번에 K재단 미르재단도 그렇고요. 예. 아 이런 방식은 예. 안 되겠구나. 예. 아, 이런 막 기업들에게 돈 내게 하고 예.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예. 똑바로 된 게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런 기업체는 돈 대주고 또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또 그러면서 또 이게 또 로비랑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뭐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 또 이래 되는. 예. 이런 이러니. 뭐 개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해가지고 이 공익재단에 또 제대로 역할을 하냐 자 삼성 이 재단이요 예. 정권 바뀌자마자 또 이명박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예. 다 쫓아냈어요 친노 인사들 아, 예.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지금 현재나마 삼성이 다시 가져간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태로 재단이 똑바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들 바뀌고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인데요 K재단 미르재단도요 예. 만들어놨잖아요 박근혜 예. 정권이 정권 바뀌면 저거 또 싹 다 갈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낡은 방식이다. 예. 이제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 지금 탄핵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과거 것까지 합쳐서 뭐 과거에 이제 뭐 노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 뒤에 있던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다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건 이제 예, 그분들에게 무슨 뭐 책임 묻는 게 아니라 과거 것도 따져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왔구나. 예. 야 이거는 철폐하자. 예. 저는 좀 더 큰 차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추가로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아, 이거는 이해찬 전 총리가 너무 발끈해서 이렇게 커졌는데. 아, 그쪽에서 세지니까. 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전혀. 예, 예.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저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요, 김경재 총재랑 네. 30년 민주당 생활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92년 대선, 97년 대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2000년 대선 때 두 분이 기획본부장, 홍보본부장 선발 맞춰온 사이인데 예. 이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예. 나와서 네. 기자회견 하고 아하. 김경재는 여기 대해서 사과하고 답해라.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또 날카로운 또 논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이해찬 전 총리 스타일답지 않다. 네. 굉장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방식이라는 예, 예. 힘으로 간다. 네. 이해찬 전 총리도 논객형 정치인이고 김경재 총리도 논객형 정치인이니까 네, 네. 서로 말로 하자. 네. 말로. 예. 그는 아주 김 총재 발언이 또 길었습니다. 아주. 근데 전혀 뭐 지겹지 않고 이래가지고 클릭 수도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사실 이건 좀 18구이더라고 예. 내가. 예. 지나가는 발언이었고. 예. 예. 김 총재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예. 최순실을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 네. 야, 최순실까지 비판한 게 아니죠.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잔재를 다 걷어치워라. 예. 아직도 청와대와 내각에 남아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예. 다 걷어치우고 탕평 인사해라. 예. 이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 그렇지. 이거는 그냥 한마디. 네, 한마디 던진 거고. 진짜 한마디 던진 거예요. 네, 이 정도인데 이게 예. 이게 이슈가 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
근데 뭐 눈은 뭐 20억짜리 민사소송 걸렸으니까 뭐 돈이 네. 없습니다. 뭐 이거 예. 뭐 그대로 우리도 다 밝혀가지고 네. 당연히 무죄도 받고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K미르 재단을 또 물타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 국민들이 알게 해서 예. 다시는 어느 정권도 이런 걸 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알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긴급 동의를 한 거네요. 예, 예, 예. 네. 아, 그러니까 예찬 전 총리하고 노근호씨하고 그 소송하는 속도가 전광석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냥 발언 끝나자마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 이해찬 전 총리가 그날 바로 트위터 한 밤 12시 정도에 예. 김경재 총재 동영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올렸고 새벽 2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경재 총재에게. 그래서 다음날 김 총재가 저한테 소송 들어오겠냐 그래서 예. 솔직히 저는 아이 소송 안 들어옵니다. 이걸로 어떻게 소송 들어옵니까? 모자를 좀 잡고 네, 저는 절대 소송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막 다음날 순식간에 그러니까 형사 들어오고 다음날 민사 20억 들어오고 이야 속도 빠르더라고. 내가. 근데 제가 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냐면 예. 아니 이거를 이렇게 되면 판이 커지는데 예. 왜 이걸 키우는지. 그럼 판이 커지면 저쪽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뭐 예상 그 추측 계산한 건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요, 이해찬 총리하고 김 총재하고 한 TV 나가서 30분 토론하면요. 예. 솔직히 할 말 없어요, 이해찬 전 총리가. 예. 뭐라 그럴 겁니까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왕창 걸어서 아예 발언을 더 이상 못하게 막기 위한 그 방식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는 또 김경재 총재 스타일이 예. 그건다 하고 입을 다무는 스타일. 오히려 소송을 안 했으면은 다물 수 있는데. 그분도 김경재 총재도 내가 보면 그날 네. 말하는 스타일 네. 보니까 거침없던데. 아 이렇게 나오면 김 총재가 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돼. 그리고 맷집이 좋잖아요. 옛날에 김영욱 회고록 때부터 이거 맷집이 다 때부터 뭐 온갖 정권하고 다 싸웠으니까. 그렇게 맷집이 네. 있다고. 그래서 맷집 네.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싸움은 볼만하겠습니다. 네, 김 총재도 이거는 더 이상 자기 가급적 좀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좋게 좋게 뭐 대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네네. 와 들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럼 뭐 끝까지 진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덩달아서 우리 변특보도 바빠지겠네. 일단 저는 이제 당분간 이제 여기에 좀 변호인단하고 예. 이걸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알려가지고 자원 차제의 그런 뭔가 대국적인 국민에서 그런 좋은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